근데 선배님 이로써 보시는데 종범이 그냥 슛 보고 워낙 볼 세게 던지잖아요. 잘 던지는데 아니 사람 던져 이종범이나 이정우는 그 인간계 또 밖으로 봐야죠. 김성환 전설님 2004년도에 국조대장 좀 왜 하셨어요? 그때는 지금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저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김성환 전설께서 기아 감독 시절에 기아 선수들이 올스타를 싹쓸이 한 적 혹시 있지 않았냐고 있었나요? 제 감독 시절에요? 감독 시절에.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. 제 감독 시절은 아니고요. 네. 기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해태 시절에는 거의 싹쓸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제가 기억을, 한세 기억 좀 해봐. 저는 올스타 쪽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. 구한성 전설 얘기로 가겠습니다. 예, 예, 네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분, 예. 게임에서 본 적이 있대요. 89년도 대학야구 결승에서 인하대 소속으로 뛰셨을 때. 그때 당시 대학에서의 우민태 좌대성으로 불렸던 한양대 정민태와 구대성 투수. 아 그때 같이 뛰었습니까? 네, 한양대에서 한양대 이란 결승에서 꽤 만났어요. 아 정민태 구대성 여러분 구한성도 좀 기억해 주세요. 아니, 쟁쟁한 투수들 다 경험하셨네요. 네, 그때 우리 인하대도 짱짱 있었거든요. 그때 대학교 때 실력은 좀 어떠셨나요? 그때도 그냥 타순을 클린업 트리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. 잘했죠. 저 해태에서 그 3번 타자 스타팅 딱 한 번 쳐봤고요. 네. 5번도 몇 번 쳐봤고 4번도 많이 쳤잖아요. 네, 4번 신인 때 한대화 선배님 교체로 항상 한대화 선배님 다음으로 제가 4번 많이 쳤죠. 지금 혹시 이제 유망주잖아요. 그때 당시도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왔을 수 있는데 3, 4번도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의 김도영 선수를 혹시 보게 되면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? 사실 김도영 선수 그냥 보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아닙니까? 그렇죠. 완전 어리죠. 예, 만약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때는 사실 백도 이기기 힘들 때였거든요. 긴장감도 있고. 네, 그래서 아직은 앞으로 한 3, 4년 더 여유 두고 대학교 졸업했을 때 사실 그때부터 더 힘이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아직은 성장이 덜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잡고 또 팬들도 이렇게 더 지켜봐 주시고 잘할 겁니다.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. 네. 김대영 선수가 아주 그 야구를 하는 센스는 좋은데 근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직 연령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그 왕성하게 활발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대학 1학년짜리가 이 나무 배트 잡고 후들르기도 근력이 부족해요 사실은. 근데 지금 150kg짜리 볼을 던지고 커브 던지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볼을 던지니까 이 선수가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특출한 예는 있습니다. 강백호나 뭐 이런 선수도 보면은 근력이 좋잖아요. 좋죠. 네. 또 이정우나 이런 선수들은 그 역시 저 잘하지만은 워낙 그 센스가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거기에 견주어오면은 뭐 김도영이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고 봐야 된다고 봐요. 그러면 좀 있으면 파워가 생길 거예요. 구한성 씨가 말씀하셨듯이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저 살에 뭐라고 합니까 뼈에 근육 붙을 거예요. 이제. 이종범이나 이정우는 그 인간계 또 밖으로 봐야죠. 잘하는 거예요. 네. 인간계 밖에. 네. 근데 선배 이로써 보시는데 종범이 그냥 슛 보고 워낙 볼 세게 던지잖아요. 잘 던지는데 이게 가까워서 살살 못 던져요. 그게 투수 쪽 뒤쪽 땅볼이 나와서 대시해서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거기서 또 살짝은 때리면 겁나죠. 네. 그리고 아니 살살 던져라 새끼야. 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추억하면서 하는 거예요. 지금 이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. 종범이는 살짝 던지면 이게 정확히 못 던져요. 네. 근데 자기 원래대로 자기 원래 그 어떤 그 그렇죠, 그렇죠. 리듬대로 던져야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선생님 쫄아가고요. 93년도에 유격수를 좀 들어와서 보는데 네. 3루 쪽 깊숙은을 잡아가지고 탁 잡아서 그냥 노스텝으로 던지는데 거의 우리가 만화에서 나오는 땅 타고 오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런 거.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탁 또.
그러니까 너무 날아가지고 뭐 레이저 날아가는 것처럼 막 미사일 날아가지고 감동이죠. 예. 자부심이다니까요. 예. 반대와 점입니다. 거기 붙어서 갔어요. 반대와는 별로 선거가 좋지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얼마나 그 걔 때문에 힘들었는지. 왜냐면 볼이 이렇게 휘어요. 이 휘는 것은 내야수로서는 전혀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좋은 내야수가 아니에요. 네. 환성에는 착 던지면 여기서 공이 오면 공이 회전이 이렇게 툭 하고 탁 받아요. 한대화 전설님 그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나와주세요. 예,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실제로 한대화 던지는 분을 잘못 받아가지고 공이 부러졌잖아요. 제가. 쟤는 한대화는 던지면 약간 옆에서 던지니까 공이 이렇게 휩니다. 일루쪽으로 휘어들어. 약올리라고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. 왜 그냥 한대화 선생님이 항상 선생님 그때 야수 최고 연봉에 8천만 원. 네. 그리고 한대화 선생님 7천만 원 항상 1천만 원 차이 났어요. 그죠? 혹시. 네. 그런 알듯 모르듯한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. 근데 네. 그때는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저기 그 국가가 정해준 건 아니고 KBO가 정해주는 그 25% 상한에 상한도 있었다고 했잖아요. 25% 상한에 걸려서 저는 끝까지 그것을 그 못 넘고 은퇴했어요. 그래서 제가 타자 최고 연봉의 기억으로는 8,700만 원인가 받았을 거예요. 그 당시에 최고 연봉이었었어요. 네. 손동렬이가 1억 3천만 원. 근데 왜 손동렬이 1억 3천을 주고 타자 나를 왜 나는?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. 투수니까 좀 더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김봉현 선배 얘기 나오지만 김봉현 선배보다 더 연봉을 받아서는 안 된다. 구단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회유를 시켰었어요. 왜냐하면 선후배 이게 있어 깨진다. 돈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프로인데? 최군우님인데 김성환 전설님 2004년도에 국토대장정 왜 하셨어요? 그때는 지금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저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단합도 단합이지만은 일단은 체력 훈련이에요. 그게요. 사실은 이 처음에 제안하는 것은 지리산을 등반하자고 그랬었어요. 이걸요. 아, 일정이 이제 어떻게든 있는데. 네. 네, 지리산 쪽 가든 어딜 가든 이제 있는데. 동계훈련의 일환이었었어요.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몇몇 사람들이 부상, 이거로 인해서 부상 때문에 힘들었다.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었어요. 우리, 그러면 저 하이트 다닐 때 무등산 올라간 거 지금까지 생각하면 왜 무등산 올라가냐 이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저는 내가 눈에 칼이 들어도 이렇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국토 대장정을 왜 했느냐, 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저기 나왔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라떼 네. 얘기입니다, 여러분. 네. 그때 당시 얘기니까. 그래서 네. 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나온 부상을 가지고 나를 탓해야지 상대방을 탓한다라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지금은 이제 막 그 전광판에서 막 여러 가지 이벤트 이렇게 그렇죠. 하잖아요. 카메라들 왔다 갔다 하고. 맞아요.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. 혜트만 없었어요. 예, 제가 이제 그 혜트에서는 최초로 은퇴식을 한 사람이니까. 예,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꽃을 하나 주잖아요.